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주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전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사진 카톡이 공개됐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오늘 명태규 씨가 공개한 김건희와의 카톡 내용입니다.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제가 30년간 봐왔던 누구랑 똑 닮았습니다. 철없고 무식하고 뭘 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사람. 연수원 때부터 봐왔던 윤석열 용산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대선을 지휘했던 이준석 대표도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대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고 말합니다. 방금 전 용산은 이 카톡에서 말하는 오빠는 용산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과 똑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 지금도 사실상 대통령은 김건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감사인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주된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정말 생각해 봅니다. 감사원, 이제라도 양심 선언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전병이 들었고 이렇게 수의계약 같은 공사를 하게 됐는지 정말 감사원의 양심을 바랍니다. 자, PPT 보시겠습니다. 원장, 네. 지금도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 기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거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예 아니면 말씀하세요. 뭐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내용 보십시오. 저는 용산 대통령실 관저 왜 이전하였나? 용산 대통령 관저 해필 용산으로 갔냐? 이건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병 얼마나 들었냐? 정말 이게 이전과 동시에 누가 관여했느냐? 이거는 몸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겨우 대통령 관저 일부 공사한 284억 공사 계약만 감사하고 일부 관리 감독의 업무만 부당 처리한 걸로 해서 주의 통보 감사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뭡니까?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했을까? 첫째, 용산 대통령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에 광화문으로 정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들여 어디로 이전할지는 구상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것은 왜 감사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의 관저를 왜 용산으로 이전했는가? 광화문 정부 청사가 아닌 용산 국방부로 이전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전의 과정은 감사 대상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유재산법 위반 주장이 되면 감사하고 왜 용산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실 용산 관저 이전 비용에 관한 겁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496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당의 한병도 의원은 1837억 원이 해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김병주 의원은 1조 1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조 원과 496억 사이에 혼란스럽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정말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이전이 됐다면 국민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을 겁니다. 방금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다 그래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있는 분이 결정한 것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전체 비용은 감사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용에 들어간 전체 비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비 일부 284억 원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은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말 직무유기고 정치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저를 이전할 때 관저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어느 집을 결정하거나 이사를 갈 때 주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가보기도 하고 공사업자를 정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한다면 어디를 허물지 어디를 공사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사 누가 공사를 했다만 밝혔지 누가 공사범위를 결정했고 어떻게 흔들어야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라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공사를 21g을 몇 개든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21g 업체는 계약도 하기 전에 1분만 더 주십시오. 계약도 하기 전에 예규부 공간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공사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21g이 어떻게 관저 공사 수주를 하게 된지를 밝히지 않고 거기에 공사한 사실만 248억 원씩 공사를 한 것만 밝힌 겁니다. 저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제 수사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브로커가 공사 금액은 4억에 불과한데 17억을 어떻게 브로커 얻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은 브로커는 공사비의 10%에서 30%를 얻습니다. 그럼 최소한 공사비가 300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30억 얻죠. 10억에 30억 사이 얻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으면 정말 부실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의원들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무면허가 공사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김건희에 의한 관저공사 이 부실공사를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와 공범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면치 못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문하세요.